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렌트카 필요하세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이라면 마닐라 시내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승차 거부를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자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택시 기사들을 바룬바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바룬바도 택시 운전수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에 마닐라 시티 디스트릭1의 평의원 모세스 티림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시 내에 있는 몰, 호텔, 레스토랑 등의 모든 상업 건물에 배치되어 있는 세큐리티 가드들에게 TCCF라고 명명된 택시 이용국의 불편사항 신고 접수 카드를 항상 소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스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부 지역에서 얻었다고 전하며 현재 세부에서는 호텔과 몰과 같은 곳에 TCCF를 마련해두고 있어 비매너적 택시 운전기사들의 행태를 승객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택시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택시기사들의 불공손하고 거만하며 무모하게 운전하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을 한 번은 겪어보았을 것이라면서 세부와 다바오 지방의 택시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TCCF 폼의 사용이 승인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용의 불편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택시 번호와 택시 회사 이름 등을 함께 적어 제출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